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거듭 말하지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여기서 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른 번역으로 한번 봅시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려우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그 오해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기 때문에 오해가 됩니다. 여기서도 아차 잘못하면 너 부자지? 그럼 너 못 들어와. 이런 식으로 오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천국에 넣어주지,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천국에 들어오지 오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부자가 이제 천국에 들어올라 그런다. 예수님이 나는 보니까 부자구나. 그러면 안 되겠는데?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조건적이죠. 부자가 아니라는 조건으로 너는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럼 무슨 뜻일까? 그게 아니라면. 자, 한번 봅시다. 이 얘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나를 한번 봅시다. 자,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자체가 조건적이에요. 이런 질문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야 이놈아, 너는 내가 조건적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느냐? 응? 라고 이제 면박을 줬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거든요. 이 청년이, 이 사람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자기에게 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아마 예수님이었다면, 야 이놈아, 네가 그걸 질문이라고 하느냐? 그랬을 거예요. 왜? 그건 질문이 안 돼. 여러분 마음에 그게 질문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죄인을 천국으로 들어오도록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이고, 그리고 그 죄인이 그 사랑, 그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주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야. 예, 네, 그게 무슨 조건이 있거나 대가를 지불해야 돼. 왜? 대가는 누가 이미 지불
했습니까? 예, 하나님이 이미 아들의 그 생명으로 지불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그걸 그냥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돼서 그 기쁨과 감사가 결국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열매가 열릴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 구원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까? 이게 질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나를 천국에 넣어주겠습니까? 참 황당한 질문이죠. 그렇죠? 아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청년이 예수님 보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어.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선하고 안 선하고 그거는 인간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그렇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아, 이 사람은 선하고 이 사람은 별로 안 선하다 하는 것은 다 조건적인 입장에서 하는 세속적인 판단에 불과하지. 불가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김정은이는 악하고 문재인은 선하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 아무런 그 세속적인 기준이지 영적인 기준으로 선하고 악하고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만이 선이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다 뭐예요? 악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자 욥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해도 절대로 나쁜 짓 안 해도. 이웃을 돕고 과대를 돌보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그 선하신 분을 잘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결국 욥도 무엇을 몰랐다는 거예요. 선을 몰랐다는 거지. 선을 모르면 그거는 악한 거죠. 그래서 도덕적 기준으로 하면은 각자의 그 입장에 따라서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한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이외에 선은 없다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피조물들끼리 아, 저 사람은 선하다. 아, 저 사람 악하다. 그러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게 다 똑이니 개기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네가 생명으로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이 말도 참 오해하기 쉽습니다. 네가 십계명을 계명을 잘 지키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아시겠죠?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네가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시더라. 이 말이 이제 계명을 잘 지키면 잘 지키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오게 허락하고 안 지키는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할 것이다. 이 말일까요? 제발 이제 조건적으로 성경을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자체가 아주 이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더니 이 젊은 사람이 됐던 어떤 계명입니까? 자, 여기 계명이 여러 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뭐 우리가 10계명, 10가지 계명이다. 이 사람은 어떤 계명입니까? 계명이란 게 뭐예요, 여러분? 네? 제가 여러 번 설명 들었는데, 자, 율법, 계명. 그렇죠. 모든 계명, 율법은 결국 그 주제가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모든 계명과 율법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계명과 율법은 첫째 언약이다. 약속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시는 약속이다. 자, 그 증거가 어딨냐? 뭐, 증거를 굳이 찾지 않아도, 그 모든 율법과 계명은 어디 있어요? 구약 성경이 있어. 그럼 구약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옛날 약속이라. 그렇죠. 그러니 모든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이 십자가 이전에 우리에게 주신 옛날 약속, 그것을 옛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옛 언약이란 말이 바로 구 약속, 약, 옛날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은 십자가가 이후에 하나님이 새롭게 약속하신 것.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밖에 할 줄 몰라.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명령과 율법과 계명을 보면 다 그게 뭐처럼 보여요? 명령처럼 보인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것은 모든 율법과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성경 안에서 그거를 한번 증명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 모든 율법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때가 언제냐 하면은, 언제예요? 애굽으로부터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어. 예, 드디어 3일 후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모든 율법과 계명을 주세요. 처음으로.
자, 출애굽기 24장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며 자. 자, 모세가 피를 취하여 무슨 피? 아, 수소와 수양 또는 수염소. 아, 이 피는 누구가 흘릴 피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흘릴 피를 상징하는 그 피를 모세가 가지고 왔어요. 큰 양포에다 담아가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책을 무슨 책? 언약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도 언약의 돌판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자, 그래서 언약서를 가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책들. 그 약속을 무슨 형태로 주셨다? 아, 계명과 율법의 형태로 주셨어. 그것을 모세가 다 기록해가지고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려줍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립니다. 피를. 이건 뭐예요? 뭐 무슨 뜻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내가 너희들에게 읽어준 것은 이 언약의 책에 있는 이 모든 말씀, 모든 율법과 계명을 읽어준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죄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이다. 자, 내가 이제 피를 뿌릴게. 이 피는 뭐냐? 이게 수소와 수양의 피지만 이 수소와 수양은 너희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 피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 피로 약속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은 결국은 뭐다? 예?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다. 그 언약서 안에 율법과 계명이 들어 있고 이것은 십자가 구원의 뭐요? 약속이다. 그래서 피를 뿌리는 거야. 그래서 참. 근데 이걸 자꾸 명령으로만 지켜야만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명령으로 오해한다는 것은 이거는 참 한심한 얘기예요. 그래서 자,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뿌리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 곧 율법과 계명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뭐라? 언약 약속의 피다.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지, 우리에게 명령을 할 수가 없어요. 명령할 수 없는 이유 생각나세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명령해봐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들 가지가 나무 포도나무인 나에 붙어 있어야만 내가 포도나무인 내가 가지를 위해서 일을 해줄 수 있지. 너희가 떨어져 있으면 내가 명령해봐야 뭐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시들어 죽어버린다. 그래서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지금 나흘째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데 지가 어떻게 나와? 그렇죠? 나사로야 나오느라라는 명령은 나사로야 내가 지금 나사로를 살려내겠다라는 약속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어. 그거는 태어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 아기 보고 집이 너무 어지러우니 청소 좀 해라 하는 말하고 똑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안고 뭐예요? 아기야, 방이 더러우니 청소 좀 하자. 하자고 하는데 그 아기가 하는 거 아니잖아. 누가 해? 엄마가. 그런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약속과 명령이 뚜렷하게 구별이 되지 않아. 그게 다 하나로 되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는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자, 그리고 이 청년이 어떤 계명입니까? 라고 묻는 이 자체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언약서에 기록된 율법과 계명은 십자가의 구원의 약속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계명,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구원의 약속은 바로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 아직도 율법의 그 모든 율법 계명의 정신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한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뭐가 됐다? 자, 이게 그리스도야. 그렇죠? 예수. 이게 율법. 율법의 끝은 뭐 누구다? 율법의 끝, 율법의 마침 예수다 이 말이야. 누구 여기 예수는 율법의 마침이다 이 말이야. 그 예수가 오면 하나님의 사랑, 율법 속에 있는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다 이 말이야. 그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다 나타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율법의 핵심은
사랑인데 그것은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니까 어떤 계명입니까?라고 묻는다는 그 자체가 이 젊은 청년은 아직도 율법의 핵심이 뭔지를 핵심이 사랑인 줄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웃을 사랑하면 부모도 공경할 것이고 도적질도 뭐요? 너 이웃의 물건 훔칠 리가 없지. 그리고 거짓말할 리도 없지. 이웃을 사랑하는데 네가 왜 이웃에게 거짓말하겠냐? 그 사랑하면은 다 해결이 된다. 근데 워낙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도덕적 수준이 워낙 낮았으니까 사랑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일단 도덕 수준으로 올리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3일 만에 준 율법들은 다 그 수준이다. 사랑 수준이 아니라 그냥 야 너희들 이제 노예들이니까 인간 이하의 존재들인데 좀 인간 좀 사람이나 좀 돼봐라 이제 그럼 그 사람이 되려면 도적질 정도는 하지 말아야지 이런 수준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떤 계명입니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뭐요 사랑하라.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이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이 다 무엇이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말이다를 이제 뜻하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계명 있잖아.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다 결국은 뭐예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다. 그 사랑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사랑이 중요하시니 그 청년이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부족한 건 뭐겠습니까? 네? 부족한 게 뭐예요? 이 청년이 부족한 게 뭐예요? 자, 이 청년이 자기를 생각하기를, 자, 나는 살인도 안 했다. 간음한 일도 없다. 도적질도 안 했다. 거짓 증거도 안 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한다. 여기까지는 다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의 중심, 핵심 사상, 정신은 뭐예요? 사랑.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네가 이렇게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천국 가려고. 그래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기, 자격을 구비하기 위하여 한 것이지만 사랑이란 건 넌 아직도 뭐예요? 모른다. 그래서 너는 사랑보다는 자꾸 율법을, 계명을 얼마나 착실하게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거기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하고 닮았어요? 욥하고 닮았죠. 내가 뭐 부족한 게 있습니다. 나 다 지켰다고요. 그 지킨 이유가 다 뭐예요? 안 지키면 혼날까 봐.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다 지켜왔다. 그렇죠? 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면 가서 네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지금 예수님이 이 말을 이 청년에게 하는 것은 어떤 질문에 대한 답입니까? 답변이에요? 내게 무엇이 부족한 게 있습니까? 라는 데 대한 답변이에요. 너는 율법은 잘 지키고 있었을는지 몰라도 사실상 네가 사랑을 그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모르고 있다. 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네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이 청년은 알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겠습니다. 그래서 팔면서 현금화하면서 다 하늘나라 가기 더럽게 힘드네. 이랬다면 하늘나라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이 조건적으로 한 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거 자꾸 조건적으로 오해를 하는데, 너는 네가 가진 거, 이 청년이 부자예요. 넌 부자인데 그래서 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하는가를 이해하려면 이 줄거리부터 이해를 하고 이제 그 답변을 해야 되니까. 자, 네가 네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어떻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 자, 재산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한테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된다. 그런 다음에 너는 와서 어떻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된다. 그 하늘에 있는 보물이 뭐예요? 네? 구원. 구원. 그렇죠. 생명, 영생, 구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보물이 뭐예요? 생명이야, 생명. 그 영생이 없으면 우리 뭐 몇 년 더 살다가 죽으면 뭐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뭐예요? 뭐 소용도 없어. 많이 가질 수 있을수록 자식 새끼들 싸움질이 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부자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부자가 왜 부자예요? 돈을 악착같이 모았다 이거지. 그리고 이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무엇도 바친 사람들이요. 자기의 삶을 바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자들은 무엇보다 뭐가 더 중요했던 사람이요. 생명보다 부가 더 중요해. 여러분, 정치가들은 무엇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예, 네. 돈보다 뭐예요? 그 사람들은 생명보다 권력이 더 중요하고. 어떤 사람들은 생명보다 명예가 더 중요하고. 생명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또 그런 줄 알면서도 사실상 생명은 뒷전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우상이 되는 사람들이 정말 생명을 뒷전으로 밀어제치면서 추구하는 것들이 다 돈이요, 권력이요, 명예요, 명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너는 지금 부를 축적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따라다녔는데 네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고 나면 더 이상 뭐예요? 부에 그 돈에 집착이 없어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제서야 그래 하늘에 있는 보물 그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생명을 얻기 위하여 누구를 따를 것이다? 예수를 따를 것이다. 따르면서 무엇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아서 네 마음속에 담을수록 너는 너에게는 생명이 더 풍성해질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 네가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될 것이고 생명이 중요함을 알게 된다면 너는 나를 따르면서 앞으로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본질이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슬퍼 가더라. 이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다. 결국 이 청년은 재산에 대한 부에 대한 집착을 버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부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땡기는 힘, 지배하는 힘이 너무너무 강하다. 저도 미국에서 의사하면서 돈좀 벌어서 호화롭게 그 살기 좋은 동네 바다 보이고 수영장 보이고 정원도 참 아름답고 차고 있는 벤츠가 2대나 있고 또
캠핑카도 하나 샀어. 침대 있고, 냉장고 있고, 부엌 있고, 그 차도 있고, 저 산에는 산장 별장이 있고, 저 팜스프링 사막에는 사막 별장도 있고. 와,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너무너무 좋구나. 그 때문에 뭐 걸렸다고요? 안공포증에 걸린 거야. 이거 놓치면 큰일이지. 어떻게 되면 놓치는 거예요? 내가 암 걸리면 다 놓치는 거지. 네.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생명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신다고. 왜? 여러분들은 드디어 뭐예요? 무엇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까? 생명의 중요성,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된 거다. 자, 이 청년은 결국 선택했습니다. 무엇을 선택했어요? 돈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참 어렵다. 돈을 포기한다는 것이 어렵다. 그러나 여러분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는 뭐예요? 아니다, 이거야. 돈을 무엇을 위하여 쓰면 돼요? 돈을 이 정말 생명을 얻는 일에.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 훨씬 낫죠. 자, 그래서 또다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그 불가능을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심히 놀라며 말씀드리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왜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의 그 생각이 뭐였냐면, 부자는 그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해서 부자다. 그러므로 부자들은 천국행이 뭐요? 그건 굳었다. 그리고 거지들은 절대 하늘나라 못 간다. 왜? 이 사람들이 거지가 된 이유는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고 죄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해서 거지가 되었으니 거지는 천국 근처도 못 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이걸 확 뒤집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뒤집어 가지고 부자는 가뭄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가지요? 천국에? 왜? 그 당시 제자들의 생각에는 부자들은 이미 뭐요? 천국행은 보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부자는 못 간다고 그러니까, 그럼 누가 가냐, 이거지. 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일이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부자가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절대 자기 뜻대로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건 왜 그래요? 왜 돈에 집착을 버리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요? 돈에 집착을 하게 만든 영은 누구의 영이요? 왜 악령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업 때문에, 이제, 또는 명예 때문에, 돈 때문에, 그냥 나를 그냥 밀어붙이게 만든 그런 영은 악령이었다. 그러니까, 악령을 사람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물리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부자면 내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안 넣어준다 그런 말이 아니야. 악령의 지배하에 있을 때는 인간 자신의 힘으로는 그 악령을 물리쳐서 돈의 집착을 버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는 가능하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어떤 그런 집착이라도 하나님은 모든 집착을 버리게 할 수 있다. 모든 욕심을 버리도록 만들 수 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면 돼. 성령을 주시면 와, 그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구원. 와, 그렇다면 이것이 너무너무나 나에게 최고로 중요한 것이구나.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저도 그 옛날에 미국서 의사하면서 돈 잘 벌 때 제가 그 알레르기 전문 의사로서 병원을 개업하고 있었어요. 이 알레르기 의사 돈 버는 게 너무 너무 쉬워요. 예. 저는 제가 볼 때 의사로서 제일 좀 뭐랄까 좀 미안한 감을 느끼는 의사들은 외과 의사, 뭐 이국종 교수 뭐 이런 이분들은 고생이 너무 너무 많아요. 그럼 뭐. 돈도 뭐 그렇게 크게 벌 수도 없으면서 너무너무 고생이 많아. 그리고 치과 의사. 하루 종일 써가지고, 그럼 환자들은 뭐야, 그래서 그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겠어. 그 뭐 치과 의사들 뭐요? 이 목 디스크하고 어깨 막 이 아픈 사람들 참 많아요.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알레르기 의사는 너무너무 편해. 이건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알레르기 의사를 하면서, 이야, 내가 어쩌다가 이 알레르기 과를
선택한 게, 이건 진짜 대박이구나. 한번 여러분, 자. 이제 알레르기 의사는 하는 일이 뭐냐. 이제 환자가 와요. 그럼 이제 한 시간 동안 대화를 해. 이 환자가 무엇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까? 그걸 이제 쭉 물어보면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해. 그래서 이제 뭐, 꽃가루, 뭐, 이런 꽃가루를 추출한 그 화학물질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피부 반응 검사를 해. 근데 그건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딱, 간호사들이 하면 돼. 그, 뭐, 한 방울씩 똑, 똑, 똑 떨어뜨려 놓고, 어떻게, 바늘로 콕, 콕 찌르면 돼. 그러면, 무슨 물질에 대한, 피부 반응이 얼마만큼 크냐? 이제 이것만 보고, 이제 간호사들이, 뭐, 원 플러스, 투 플러스, 뭐, 이래고, 써가지고 오면 나는 그것만 뽑을 때.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알레르기, 환자들이 가장, 알레르기가 심한 물질들만 딱 몇 가지 골라서 그걸 섞어가지고 희석을 해요. 뭐, 천분의 일, 만분의 일, 아주 희석을 해서 그거를 조금씩 어떻게 주사를 줘. 그게 이제 알레르기 주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몸 안에서, 이제 그, 알레르기가 심한 물질을 자꾸 주사를 놓기 때문에 결국 몸이 뭐예요? 적응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별로 반응이,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건 알레르기 주사인데. 자, 자, 보세요. 한 시간 동안 인터뷰하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요즘은 한 4, 50만 원 할 거예요. 인터뷰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피부 반응 검사 하는데, 그거 한 100만 원 할 거예요. 100만 원, 한 200만 원. 그 다음에 알레르기 주사 한 방에 주사 한 방에 10,000원 정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서 피부 반응 검사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알레르기 그 주사약 만드는 비용 그것도 한 300만 원. 그래가지고 그 주사 한 방에 환자 하나 딱 오면 몇만 원짜리요? 최소한도 1,000만 원짜리. 그러면 하루에 이제 7명을 본다. 그럼 하루에 7,000만 원.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알레르기 주사를 맞으러 오는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올 때는 일주일에 두 번 와야 돼요. 일주일에 두 방 맞아야 돼요. 그런데 그 주사 맞으러 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요. 그래서 이제 좀 한 병원 연 지 한 2, 3년 되면 수백 명이 돼요. 그 나중에 1,000명, 그 저는 1,000명, 2,000명 이렇게 돼. 그럼 하루에 1,000명씩 주사 맞으러 와. 1,000만 원 하루에. 그거 다 간호사가 놔줘. 저는 신환만 보면 돼. 그럼 얼마나 편해? 뭐 수술하고 다르고 이런 거 없어.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거 한 10년만 하면 대단한 부자가 되겠더라고. 그러면서 그동안에 뭐 또 투자하고 뭐 이래가지고 재산 불리며. 그걸 제가 꼭 6년 했어요. 6년 하고 7년째 하나님을 만났는데, 와, 그거 관둘래니까 얼마나 아까운지. 근데 관둘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그거 하면 하루 종일 바빠요. 치과의사나 외과의사들처럼 그렇게 힘들지는 않지만, 항상 뭐예요? 하루 종일 환자 봐야죠. 7시간 내내, 8시간 내내.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8시간 환자 7명, 8명 보고 집에 가면 피곤해. 그래서 하나님 딱 알고부터는 내가 이거 계속 돈 버는 데만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될 것이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탁 그걸 우리 저 후배 의사한테 그냥 공짜로 남겨줬어. 권리금 이런 거 없이. 그 친구는 진짜 대박 났지. 대박을 났는데, 한 4, 5년 지나고 문 닫았대. 근데 결국, 왜 그랬을까 싶어요. 무슨, 뭐, 사고가 터졌는지. 하여튼, 개업을 계속 못하고. 근데 저도, 그래서 저도 얼마나 그러니까 요거 뭐, 한 10년? 20년? 하고 나면 뭐예요? 와,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7,000만 원. 그렇죠? 하루에 7,000만 원. 지금 생각해도 아까워. 그래서 참, 그러나 지금 이상구가 가진 그 깨달음,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하고 그 뭐 한 수백억 되겠죠 이제. 그거 하고 바꾸지 안 바꿔? 안 바꾸죠. 그 수백억으로 이 내가 가진 진리를, 이 깨달음을 살 수는 없어요. 이것은 영원히 나를 살게 하는 영생입니다. 그렇잖아요. 영생을 주는 진리인데. 자,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예수님 보시옵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뭐요? 떠나도.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베드로도 뭐 버렸어? 배 버리고, 그물 버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가지게 되겠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100배로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또 뭐요? 영생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뭐 어머니나 아버지나 다 버린다는 말이 그걸 팽개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너희 부모가 중요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더 중요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지. 버려. 굶어 죽든 말든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영생이다.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그래서 자,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안 들여보내 준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자, 이제 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나머지 질문은 또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절박해야만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생명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박하게 된 이 상황을 절대로 부정적으로 보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생명을 추구하도록 정말 이렇게 절박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점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이러한 현재 상황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과연 이 생명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추구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아닐 것이다 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생명을 추구하게 된 것을 우리가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가 넘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그 감사 속에서 그 기쁨 속에서 생명이 충만하여 우리 꺼진 유전자들이 다 켜지게 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